달서구 진천동에 위치한 대구 진천초등학교. 이 학교 교실 리노베이션의 키워드는 다양성입니다. 하나의 공간을 여러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샘마루라고 불리는 교실 뒤 공간이 대표적입니다. 학생들은 여기에서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쉬는 시간에 책도 봅니다. 샘마루에서 선생님께서 책 읽어주실 때도 잘 보여서 좋고 역학할 때도 잘 보여서 좋아요. 교실 리노베이션은 확장에 무게를 두고 진행됐습니다. 제한적인 공간을 수직으로 넓힌 것이 다락방입니다. 꽤 높은 곳에 위치한 다락방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. 저희 교실에는 학계 친구들과 올려놓을 수 있는 다락방과 함께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 있어서 참 좋아요. 여유 공간을 활용한 만큼 사물함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. 교실이 단지 공부하는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. 점차적으로 이제 유연성을 가지고 개방적인 사고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하다가 보면 조금 더 이제 다양성도 인지하게 되고 그걸 존중하는 그런 의식이 조금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교실의 공간이 다양해지면서 학생들의 교실 문화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그럴 경우 교사의 수업 형태나 방법도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습니다. 이런 다양성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의식의 변화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학교의 생각입니다. 미래 사회를 결국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것이 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면 이 공간에서 그중에 하나의 역량인 다양성을 키워가는,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그러한 의식이 길러진다면 그거로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. 다양성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. 진천초등학교 학생들은 새롭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그 다양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. 우리 교실을 키브로드 뉴스 천혜렬입니다.